안녕하세요, 율놀이아입니다. 오늘은 생딸기 우유와 딸기 요거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가 아삭아삭 씹히고 새콤달콤한 딸기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드디어 딸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신선한 생딸기 우유가 생각나는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시원 새콤달콤한 딸기 요거트도 생각이 났습니다. 딸기 손질을 먼저 할 거예요. 딸기 꼭지를 떼고 물에 담궈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휘휘 저어 세척을 합니다. 이제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요. 생딸기 우유와 생딸기 요거트를 함께 만들어 봅니다. 딸기를 잘라주세요. 딸기 모양으로 자른 것과 그리고 잘게 다진 것을 준비합니다. 생딸기 우유에는 다진 딸기를 함께 넣어줄 거라서요. 두개 정도? 네, 다져주시면 됩니다. 딸기 시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넉넉하게 만들면 이틀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믹서기에 딸기 넣고, 그리고 많이 넣습니다. 메이플 시럽 또는 꿀을 넣어주세요. 아가베 시럽도 괜찮습니다. 시럽, 꿀 모두 없다면 설탕 넣으셔도 돼요. 이제 믹서기에 넣고 돌려줍니다. 딸기 시럽을 만들 거니까 물은 넣지 않았어요. 믹서기가 없다면 포크로 꾹꾹꾹 으깨주면 됩니다. 하지만 믹서기로 만들면 간편하게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딸기 시럽 완성! 단맛은 개인 입맛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아주 아주 단걸 원하면 시럽 또는 설탕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원 새콤달콤한 딸기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얼음 넣고 시원하게 만들어 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어줄 거예요.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요플레? 요구르트? 네,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은 달달하게 먹고 싶으니까 메이플 시럽 한 스푼을 넣어주었어요. 얼음까지 사르르 갈리도록 믹서기를 돌려줍니다. 얼음이 갈리지 않는 믹서기라면 얼음은 따로 넣어주세요. 정말 간단한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딸기 요거트입니다. 카페 가도 이맘때쯤은 자주 시켜 먹어요. 이제 생딸기 우유를 만들어 볼까요? 리얼 딸기 우유라고도 유명했었습니다. 우유와 딸기를 넣고 갈아줄 거예요. 잠시 후 핑크색 우유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딸기 우유지만 딸기철이니까 딸기 씹히는 생딸기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트에 갔는데 딸기가 세일한다. 근데 그 딸기가 못생겼다. 고민하지 말고 들고 오십시오. 이렇게 딸기 우유를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딸기 시럽을 넣어주세요. 양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음과 함께 갈아놓은 요거트를 넣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생딸기 우유잔에는 딸기를 갈아넣은 우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딸기 시럽층과 우유층을 나눠주고 싶다 하면 최대한 잔을 옆으로 기울여서 천천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세웠더니 다시 딸기 시럽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섞어서 먹을 거예요. 딸기 모양으로 자른 딸기를 살며시 올려줍니다. 생딸기 우유에는 잘게 자른 딸기도 듬뿍 올려주세요. 상큼한 생딸기 우유와 딸기 요거트 나왔습니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두 개 만들어서 드실 때는 우유를 먼저 맛보셔야 돼요. 자, 생딸기 우유 드릴까요? 아니면 시원 달콤 새콤한 딸기 요거트를 드릴까요? 오늘은 요즘 아주아주 맛있는 딸기를 넣고 만든 우유와 요거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